롱슬리퍼와 숏슬리퍼가 일단 있어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롱슬리퍼는 뭘까요? 오래 자는 사람이에요. 연구자들마다 추정은 다르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시간을 훌쩍 넘겨 거의 11시간을 잤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간 자면 11시간 잤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11시간 처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잠은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죠? 바꿀 수 없는 기질에 더 가깝다고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을 저희들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거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에 더 가까워요. 롱슬리퍼, 많이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숏슬리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의 공동설립자죠. 근데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워즈니악은 상당한 롱슬리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숏슬리퍼에 가까워요. 숏슬리퍼는 뭡니까? 짧게, 적게 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사실 팔았어요. 네. 우리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엔지니어나 개발자인 분들은 스티브 워즈니악에 더 큰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훨씬 더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더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스티브 워즈니악 없는 스티브 잡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롱슬리퍼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숏슬리퍼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즉 사업을 잘했던 사람들이 많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이 롱슬리퍼인지 숏슬리퍼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철저히 숏슬리퍼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러면 창조적인 롱슬리퍼들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겠죠. 그렇죠? 재밌는 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도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어요. 근데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현재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은 뭡니까? 아침에 똑똑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녁형 인간은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총기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은 생물학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의외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굉장히 독특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입니다. 왜겠어요? 그 종의 특징이 없어요. 어떤 동물이든 야행성인 동물이 있고 주행성인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야행성일까요? 주행성일까요? 그렇죠. 벌써 답이 다르죠. 왜? 어떤 내 첫째 딸은 야행성인데 둘째 아들은 주행성일 수 있거든요. 같은 가족끼리도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 태어나고 있을까요? 24시간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 수 있었겠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대부분의 종들이 같은 시간대에 다 깨있고 같은 시간대에 대부분 잠을 자는 데 반해 우리 인간은 24시간 누군가는 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차라고 하는 것, 이 개인차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무기였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IQ 검사를 해봅니다. 사실 IQ 검사는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 중에 가장 신뢰로운 검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뢰로운 검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면 IQ 검사도 언제 해도 그대로여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검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검사와 그렇죠?
배고플 때 한 검사가 검사 결과가 달라요. 아 이러면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IQ 검사를 했는데 배고플 때 IQ 검사한 것과 배 많이 부를 때 IQ 검사한 것과 점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난다. 그럼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은 실제로 오전에 IQ 검사를 받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시간대인 저녁 때 받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만나도 최소한 네 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게다가 심지어 롱슬립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끊어 자는 유형, 붙여 자는 유형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러면 다시 8가지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두 개가 붙으면 16개가 되죠. 또 다른 유형이 붙으면 32개가 되죠. 잠의 유형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날 한시에 일어나서,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100만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난 시대라서 저희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년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6학년 1학기 때까지 다닌 초등학교는요, 30반까지 있었습니다. 네네, 30반까지. 네. 그치,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맞아, 옛날에 그런 시절 있었지. 앞에 계신 분들은 어? 네. 한 반에 80명. 83, 24, 2400명. 그렇죠.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신입생 한 학년 전체 32개 과 다 합친 신입생이 2000명 살짝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보다도 한 학년이 많은 거예요. 2400명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다닐까요? 너무 힘드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때 당시에 아침반, 점심반, 오전반, 오후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그 오후반을 천국처럼 기억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마도 저녁형 인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직장은 가지지 말고 좀 늦게 출근해서 밤새는 직업으로 많이 해봤으면 어떨까? 라고 조언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 친구는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받았겠죠. 좋은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언을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죠. 내 잠을 자셔야 돼요. 내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많은 부모님들께 그 잘 맞지도 않는 적성 검사 그만 받으시고, 그렇죠? 아이가 롱슬리퍼인지 숏슬리퍼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 일단 그것만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최소한 아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잠이 다양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잠과 나의 삶의 질에 연결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ABCD도 주셔도 되고요. 10점 만점에 뭐 10점, 9점, 8점으로 주셔도 됩니다.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정말 참 내가 나잇값 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역시 나이 헛먹은 게 아니군. 이런 학생들한테 조언도 주고 말이야. 어떤 날은 참 나잇값 못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내가 진짜 이 나이 되도록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기분을 함께 묶어서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두 개만 좀 적으세요. 나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사실 이거 적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를 적는 행위가 1년만 쌓이면 저는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후에 그 수초를 한 후씩 적어보세요. 10초씩 투자해서. 1분도 아니고 10초. 1년 후에 그걸 쭉 보시면 365개의 쌍이 생기죠.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계시면 나의 또 다른 기질이 보이실 거예요. 나 몇 시간 자야 되는
몇 시에 자야 되는 사람인가. 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이걸 저랑 같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인 유한욱 원장이라고 있는데,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그 유한욱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 유한욱 원장이, 야, 김 교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잠을 정의하더라. 자기 잠에 대한 정의가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 잠을 정의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유 원장?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 잠을 자더라는 거야. 내 잠을 잔대요. 굉장히 많은 자기의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그렇게 잠을 자기 힘들다고 하는 분이, 저는요 11시에 자서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말을 하게 되니까, 정말 10시 반이 되니까 이부자리를 피고 있더래요. 근데 그 1시간 전부터 물을 덜 마시더래요. 왜? 가면 소변 보면 안 되니까, 너무 자주 소변 보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8시간 동안 잠을 자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경우 잠도 그렇습니다.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타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자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을 내 잠을 스스로 정의 내린다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자기 잠을 실제로 자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좋은 성품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약간 정리되지 않은 듯한 단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요, 약간 꽁한 말투를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잘 자는 사람은 그 단점을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자기 장점에, 자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잘 못 자는 사람, 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점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성격의 단점은 잘 관리하고 성격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점을 위주로 그것도 불쑥불쑥 통제되지 않은, 그런 잘 조절되지 않은 측면들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성숙한 삶이라고 하죠. 성숙한 삶과 미성숙한 삶은 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노력, 의지, 그리고 다양한 수련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가장 분명한 건 내 잠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잘 수 있는 사람. 왜 우리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 사람이 몇 시간 잤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간을 자야 가장 다음 날이 베스트야, 다음 날 최적이고 가장 사회로도 기여할 수 있고 나의 자신도 잘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가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 기본 밑바탕을 그려보는 오늘을 첫날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기분과 말과 행동을 평가하시고 그 옆에 몇 시간 잤고 언제 잤나를 한번 적어보는 이 10초짜리 투자로 한번 이걸 시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작은 부탁 하나를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